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황선명입니다. 황금이 선명한 차이나 투자 전략,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기업은 지난 2월 5일 홍콩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글로벌, 그리고 중국 2위 쇼폼 동영상 플랫폼인 콰이쇼우입니다. 네,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신생 기업이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콰이쇼우의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는 610억 달러였는데 상장 이래 160%의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1,600억 달러, 원화로 18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플랫폼 기업 중 시가총액 5위로 증시에 대비한 건데요. 상장 전에 비교 기업이 중국의 유튜브인 비리비리인 줄 알았더니 상장하고 보니까 핀더더, 메이투안 등 중국 선두 플랫폼 격이었던 거죠. 콰이쇼우는 중국 플랫폼 공룡인 텐센트 생태계의 구성원입니다. 텐센트는 콰이쇼우 지분을 상장 후에 17.7% 보유하고 있는데요. 콰이쇼우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차용하여 의사결정권은 창업자들에게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의 대세로 부각하는 쇼폼 동영상 플랫폼 생소하신 이유는 중국에서 시작되어서입니다. 2016년 바이트댄스의 더우인, 글로벌 이름은 틱톡입니다. 그리고 콰이쇼우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쇼폼 비디오 및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이 열렸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인스타그램이 릴스를, 유튜브가 쇼츠를 출시할 정도로 쇼폼 동영상이 글로벌 인터넷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 인스타처럼 글이나 사진으로 검색하거나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긴 동영상에 익숙하신데요. 중국 쇼폼 동영상 플랫폼은 15초에서 1분의 짧은 동영상 길이와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Z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콰이쇼우의 대표 앱은 콰이쇼우 플래그십과 2019년에 출시한 콰이쇼우 익스프레스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콰이쇼우의 일간 사용자는 무려 3억 명, 월간 사용자는 7.7억 명, 사용자의 일평균 콘텐츠 소비 시간은 85분에 달합니다. 월간 사용자의 26%가 콘텐츠 생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월 평균 11억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될 정도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입니다. 중장기 콰이쇼우의 투자 매력,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인터넷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쇼폼 동영상 플랫폼의 트래픽 확보 역량입니다. Z세대에게 인터넷은 정보 검색 수단을 넘어 콘텐츠 생성과 소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놀이터입니다. 2019년에서 2025년 쇼폼 동영상의 일간 사용자는 약 5억 명에서 9억 명으로 연평균 10% 증가, 라이브 스트리밍은 2억 명에서 5억 명으로 연평균 16%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생 플랫폼이지만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독자적인 트래픽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성공적 매출 다변화에 따른 중장기 산업 성장 수혜입니다. 콰이쇼우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해서 온라인 광고와 라이브 커머스, 게임 등으로 주요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경쟁사인 더우인, 중국판 틱톡의 매출이 온라인 광고 중심인 것 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광고, 이커머스 등 각 사업부의 시너지입니다. 향후 쇼폰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은 약 7-8억 명에 달하는 트래픽의 수익화에 좌우될 겁니다. 콰이쇼우는 텐센트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 위챗 페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사업 조기 진출로 중장기 트래픽의 수익화 경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사기관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콰이쇼우 라이브 스트리밍의 가상 아이템 거래 금액 및 월간 이용 고객은 글로벌 1위, 쇼폼 동영상 일간 사용자 글로벌 2위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중장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의 리스크 요인 체크는 당연히 필수인데요. 아직 적자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은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몇 배로 평가받는지 PSR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팩셋 기준으로 2021년, 2022년 예상 PSR은 12배, 8.7배인데요. 동장업종의 비리비리가 16.8배와 12배, 핀더더가 18배와 13배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상장 기업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겠지만 중국 2위 쇼폼 동영상 플랫폼의 중장기 성장성에 가치를 부여 향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